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. 최근에 세법의 여러 가지 개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가 많아져서요. 법인을 통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매매하고 임대하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. 이 법인으로 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법인으로 특히 이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장점 살펴보면요. 낮은 법인세율. 법인세율이 1억까지는 2억까지는 10%, 2억 넘는 부분은 200억까지가 20%죠. 대부분 200억 안쪽이라고 보면 20%까지 정도. 근데 개인은 6에서 42%. 5억만 넘어도 42%가 되죠. 이 세율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. 법인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,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2월과세도 받을 수 있고, 무엇보다 큰 혜택은 개인의 다주택자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. 법인으로 하면. 그 다음에 이 법인으로 바꾸고 나면 부동산의 형태에서 주식의 형태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으면, 공동상속을 받으면 나중에 처분하거나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각 상속인들이 다 합의를 해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에,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 해당 자기 지분만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나중에 물납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도, 물납을 하면 그 지분에 국가가 지분권자로 들어오는데요. 그러면 의사결정하기 더 어려워지겠죠. 그러나 주식은 주식 지분만큼만 국가에 물납을 하면 나머지 지분으로 의사결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또 이어서 계속 보면, 개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. 이 부동산이 특히 내가 개인인데 지역 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다. 그러면 재산평가를 부동산을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데요.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식은 그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서 같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만 평가 대상에 빠지면서 사대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. 만약에 또 법인을 세워서 내가 법인의 임원 이나 이렇게 근로자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 가입자가 될 것이고, 직장 가입자가 되면 그 해당 책정된 급여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뭐 법인을 여러 개 세울 경우에는 법인을 세우는데 특별히 기준은 없기 때문에, 몇 개를 세워야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세워서 소유를 분산시킨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절세가 가능하고요. 최근에는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, 어쨌든 법인이 개인보다는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.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한 적지는 않습니다. 법인세가 낮다고는 하지만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있습니다. 토지 등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. 그래서 세금이 10%포인트가 더 올라가죠. 그렇지만 이 법인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, 이 등록한 뒤에 임대 의무금을 채우고 팔면 이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. 그리고 법인세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난 나머지 돈을 주주가 가지고 나올 때 또 소득세가 발생을 한다. 그 소득세까지 다 합치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낮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법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져 나올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의해야 되고요. 불편하죠. 그 다음에 2월과세를 받았다 하더라도,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간과 처분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
유지를 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법인으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전환 비용도 많이 든다. 그 다음에 과밀억 채권형 내에 법인을 세웠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세도 있다.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